근데 지금도 계속 뭐 내분과 내홍의 모습을 보여드려서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저로서 큰 책임을 느낍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새로운 정치의 길을 굳건히 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바른미래당이 가져야 되는 입지, 그 다음에 여야의 뭐 이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특히 우리 송학규 대표님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어찌 보면 한 축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막중한 책임감도 좀 주어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송학규 대표님의 정치, 한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질문도 날카로운 질문 많이 해주시고, 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님을 큰 박수로 연단을 모시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신 박무성 사장님, 또 국제신문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16기 원우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마치면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3당 갖고는 어림없구나. 1당이나 2당, 양당제로 우리가 같이 편입되거나 합당하지 않으면 우린 다음엔 국회의원 근처도 가보지 못한다.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번 창원 선거를 보면서 우리가 제3세력으로는 안 되겠다. 그것이 내홍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촛불혁명으로 정권은 바뀌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패권주의적인 행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박근혜 때보다 더 심해졌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냐?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대통령의 무소불위한 권한이 한쪽에 있고, 국회는 거대 양당이 서로 싸우는 제도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가 어렵다 라고 해서, 이 거대 양당제를 어떻게든지 이제는 지향을 하고 그 새로운 정치로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보는 21대 총선, 이것은 그대로 양당제로 정착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당제의 길에 들어서 있고, 또 우리 정치가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소위 권위주의적인 통치는 지나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 우리 당이 뭐 공천 문제 갖고 공개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국민들에게 우리를 찍어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제3의 정치 세력, 다당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가지면은 내부적으로 통합을 하고 거기서 제3의 길에 정책, 방향 이런 걸 제시를 하고, 경제정책, 통일의 남북대화의 정책, 사회정책 이런 걸 제시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하면은 그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 대통령이 된다면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금 최고 잘못되고 있는 게 뭔가? 경제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다. 정부에서 세금으로 일자리 만든다는 생각부터 버리고 일자리 위원회도 없애고 일자리 수석도 없애라. 이 지방의 분권 시대에 특히 부산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제가 솔직하게 부산을 지금 어떻게 뭐 살릴 수 있다 이런 안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국가에서 이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심사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고 했으면은 그것을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감사합니다. 손학규 대표님께서 네.